결과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긴 하지만 공공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집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도 공개하고 또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도 거칩니다. 그런데 민간 아파트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데요.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먼저 민간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를 정하는 뭐 방식 같은 게 공공 아파트와 다른가요?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데요. 이 시행사와 건설사 모두 이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, 즉 공짜로 주어지는 면적이라며 정확히 얼마나 면적이 늘어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 확장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내 집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또 여기에 따른 비용을 내가 내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정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확정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서울의 그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10개 분양단지 확장비 가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1,100만 원대도 있고 청량리 롯데캐슬 1,900만 원 정도가 되는 확장비가 있는 등 좀 가격 차가 좀 있고요. 네.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과천에선 최대 2,600만 원까지 보시는 것처럼 확장비가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공공아파트는 앞서 봤을 때 이 고무줄 같은 가격이 좀 문제였는데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왜 이 가격인지조차 모른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분양가 통제가 되니까 옵션 가격이 뛸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발코니 확장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군요. 그렇습니다. 뭐 분양가는 심사를 받는데 이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. 이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게 된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 보전 차원에서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런 추세가 심하다는 게 건설업계 관측인데요.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분양가에다가 한국에서 워낙 쥐니까 대신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나 옵션 비용 같은 거 갖다가 왕창 올려가지고 거기서 뭐 수익을 더 창출하고 이런.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막을 대책이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신규 아파트 당첨자의 90%가량이 지금 발코니를 확장을 선택을 하거든요. 사실상 예. 뭐 필수 옵션이 된 건데요. 이에 따라서 이 필수 옵션이 된 발코니 확장비도 사실상 분양가로 보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이 표준 공사비를 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. 또 합리적인 기준과 이 가격 같은 것들을 입주 예정자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